엄마들과 또는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관리해주고 케어해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보육 안정감 이런 거를 누릴 수 있도록 잘 마련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 이런다. 엄마가 막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보고 저희 엄마는 거의 만날 수가 없어요. 놀건 아니면 텔레비전 봐요. 친구하고 할리가 이렇게 친구랑 보드 게임이나 블록놀이 하고 놀아요. 풀싸움도 하고 어떤 블록으로 사람도 만들고 책도 봤어요. 돌봄 센터가 없다면 보통 이제 주변은 다 학원을 돌려요.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이제 학원 시간을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그 타이밍, 빈 타이밍 없이 계속 돌 수 있게 학원 스케줄을 맞추는데, 아무래도 돌봄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하원하고 돌봄에 가서 돌봄에서 이제 아이가 잘 왔는지 알려주고, 또 애가 그 안에서 이제 간식도 챙겨주고 친구들과 또 사귀는 기회도 되고, 그러니까 아이도 되게 만족하고 저도 이제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죠. 아이 상태를 또 이제 선생님이 체크를 항상 해주시고 일이 있으면 이제 연락도 주시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놓이죠. 친구들이 이제 방학을 해도 이제 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노는 게 아니라 이제 다 그냥 집에서 TV를 보거나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 같이 노니까 그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학교보다도 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남은 시간이 이제 어디 가 있을 것도 없고 아니면 혼자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밖에서 계속 지치게 이제 여기저기 학원 갔다가 학교 끝나고 또 혼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와서는 이제 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좀 누워서 쉴 수도 있고 아니면 놀이도 할 수 있고 애들이 다치지 않게 봐주실 수도 있고, 또 얘가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간식 부분 같은 것도 이제 좀 챙겨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어디 아프거나 뭐 그런 부분도 이제 관찰해 주실 수 있으니까. 항상 이 아이를 어떻게 해? 이거 혼자 아이를 둘 수가 없는 게 식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맘 놓고 일하세요라고 하는데 맘 놓고 일할 수가 없죠. 정말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돌봄 센터가 필요했어요. 돌봄. 세상 어때? 오늘 재밌었어? 네, 처음에 올 때 친구들 좀 수줍어 하기도 하고 낯설어 하기도 했는데, 하루하루 어떤 이렇게 선생님들이 뭐 유도를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자유놀이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친구들끼리 흘러가서 뭐 단체 놀이도 하고 퀴즈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그런 기대치가 많아져서 그런지 갈 때는 어머니가 오셔도 부모님 오셔도 잠깐만 하면서 미루면서 가게 되니까 그럴 때 조금 보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느껴지네요.